6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산림 쪽하고 농업 쪽, 이제 농업에 대부분 크게 포함이 됩니다만은 산림 쪽이 약간 또 특성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면서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임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산림 임업, 뭐 숲 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을 어떤 데서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귀촌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임업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래 하셨다고 성공을 하는 건 꼭 아닙니다. 짧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성공을 하신 분들이 직장에 가지고 있었던 그 뭐 특기가 있잖아요. 그 특기를 임업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요새 이제 뭐 용복합이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이제 매경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책을 제가 제목만 쭉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직장인하고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게 장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마쓰오 아키오 이토라는 사람이 쓴 책을 그 매일경제에서 번역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 체질, 직장인 마인드를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쉬운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뭐 한번 보시든지 책을 사 보시려면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직장인들은 대개 주어진 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원칙을 훼손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 하면서 이게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는데 이 직장인들은 좀 다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본인 직장인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면 남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특기가 뭐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주로 이렇게 그 임업을 하시려고 농업이나 임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고 뭘 만들면은 많이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각 도별로 그 이제 그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좀 대기업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창업센터라는 걸 전부 다 만들었어요. 도별로. 근데 농업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남에 이제 그 창업센터가 있는데 여수 칼텍스라고 하는 그 정유 회사가 있습니다. 여수 칼텍스 크죠 이제. 여기 마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마트가 한 8천 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임업 하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케팅 전문가들도 봤을 때 한 20명이 그 각 회사별로 차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뭘 제일 아쉬워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농산물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안 팔리니까 대부분은 뭐 재배하는 기술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건은 만들어놨는데 요거 잘 안 팔리니까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8천 개의 마트, 8천 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도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1년간 되려 그러면은 상당량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혼자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묶어가지고 해도 좀 힘든데 임업은 대개 하시면은 혼자 하시잖아요. 혼자 같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넘었는데 1인 2인 가구가 얼마나 되시냐 아십니까? 두 사람까지 아마 부부가 연세가 좀 드셨기 때문에 부부가 사실 자식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살잖아요. 대부분 두 명, 한 명 이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 가구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5천만 인구 중에 3분의 2가 한 명 내지 두 명이에요.
근데 10kg, 20kg짜리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요새는 여기 저 사모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배추 있잖아요. 배추. 배추도 옛날에 김장한다고 하면은 사다가 절이고 다 했잖아요. 농협에 가서 보시면은 다 절여가지고 그거 사다가 많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돌아간 것에 타지 못하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거 나왔죠. 미국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 거니? 아마 선생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뭔가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남들도 주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랄지는 그러니까 적게 생산하더라도 내가 알차게 쓰고 쓰레기도 적게 버리면 좋은데 우리 이 텔레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연속국 같은 거 보면 어떤 이런 뭐 뭐랄까요 백화점 가서 옷 사고 구두 사고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막 10개 20개씩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잘 사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그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헐게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생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업의 동향을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땅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면요. 이제 1헥타르 임업에서는 평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평으로 하면은 워낙 단위가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한 3,000평을 갖다가 한 1헥타라고 그럽니다. HA 헥타라고 그러는데 3,000평은 100m 100m를 갖다가 하면은 만 제곱이잖아요. 만 제곱미터. 요거를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 됩니다. 아, 그래서 요 3,000평을 이제 1헥타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나라 땅에 천만 개가 있습니다. 천만 개. 그러니까 천만 헥타쯤 약 어바웃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천만 헥타가 있는데 그 산림 면적이 한 64% 된다고 보면 돼요. 640만 정도. 이게 이제 좀 줄었습니다. 640에서 좀 안 되지만 약 64% 된다. 근데 실제로는 통계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묵박 같은 데 있잖아요. 산행하면은 그게 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나무가 올라오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조사했던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640만 헥타, 64, 한 3분의 2 정도가 산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 산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있는 거냐?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면은, 핀란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가 세 번째고, 아니, 스웨덴이 세 번째고,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제 많은 나라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산에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니? 그 1헥타당 3,000평에, 여기 이제 이것도 좀 전 거라서 축척이라는 게 이렇게 14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50이 이제 넘었을 겁니다. 150이라는 이야기는 1m, 1m, 1m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잘랐을 때 요게 한 3,000평에 150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은 OECD 국가의 평균은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한 4, 50% 산림 축척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시면은 아마 선생님들은 그 뭡니까? 뗄까 말라고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그 하신 기억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황량했잖아요. 황량했는데 지금 그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라는 게 쓰려고 하면은 적어도 50년. 아니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되거든요. 근데 나무는 많은데 돈으로 될 값어치 있는 나무들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연님하고 인공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목일 때 이렇게 그 심으셨던 나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인공님이라고 그러고 종자에서 지 멋대로 떨어져가지고 자란 것보다 천연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님은 한 4분의 1 정도 대충.
천연님은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님의 한 90% 정도가 침엽수예요. 침엽수. 소나무랄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수리랄지 이렇게 둥근 잎이 넓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화렵수라고 하는데 요 화렵수는 적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양육 기술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침엽수가 가격이 옛날에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걸 많이 심었죠. 요새는 화렵수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녹화에 대해서 그냥 뭐 산에 나무가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을 볼 때 한국이란 나라를 딱 보면은 두 가지를 떠올린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강의 기적 하듯이 이제 경제 발전을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산 녹화 성공한 거.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칩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에 이 개도국에서 성공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대개 이제 전쟁이랄지 이럴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별하게 없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들을 치산 녹화를 잘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동남아랄지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구러시아권이랄지 이쪽에 아프리카랄지 이쪽에 공무원들이 치산 녹화하는 걸 갖다가 배우려고 이렇게 많이 옵니다. 한 35개국의 공무원들이 매년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대한 뉴스 같은데 옛날에 해놓은 걸 그걸 찾아가지고 그게 한 30-40분 내는 그건데 영일만의 산림 녹화를 하는 게 있어요. 영일만. 아마 영일만 가보셔, 통항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토양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이 전부 다 생겼어요. 그거를 화분 심듯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때 뭐 장비가 되었었어요. 60년대. 화분을 파서 그거를 전부 다 그 지게로 가서 흙을 떠가지고 거기다 묻고 거기다가 심어서 그걸 성공을 시킨 이제 그런 것들을 절벽이 막 이러거든요. 군인들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제 일하고 그런 것들이 녹화물로 있고 그걸 보면은 눈물을 내 눈물을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또 보시기 바라고요. 요건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을 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주가 200 지금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산을 그 묘랄지 이것 때문에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제 전에 전부 다 매장을 했죠. 토장을 했는데 요거 산을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근데 200만 명 중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50%는 이게 전부 다 이제 도시에 가서 사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시골에서 여기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상속을 하면은 그 점점 이게 부재산주가 늘어져요. 이 부재산주가 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은 받았는데 산이 어디가 있는 줄 알죠. 있는 줄 아는데 되게 이제 그 산소 쓰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경계가 어딘지 그냥 몇 평 정도가 어디가 있다더라. 이런 정도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산에 산이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3분의 2에 국유림이 한 20%가 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20%. 그 다음에 시흥시랄지 이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 70%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사유림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420-30만 헥타 되는데, 요거에서 불과 얼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묘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임가라고 있는데 임업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9만 2-3천 명 이 정도예요. 한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0만 명이. 그러니까 임업으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10만 명이고 이 속에서는 전업으로 하신 분들이 한 만 명이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만 명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분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책을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전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부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아무도 이제 관리를 안 하지만은 요것들을 갖다가 법인이랄지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산림조합이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자, 이제 임업에서 하는 품목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떫은감이에요. 떫은감. 떫은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임업 쪽의 소득은 다른 데보다 좀 낮아요. 수산업이 제일, 1차 산업 중에서 수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수산업이 높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업은 하시는 분들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잖아요. 낮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땅 좀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이걸 올려가야 되죠. 자, 임업의 범위라는 게 1992년에, 선생님도 이제 다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리우데자네이로라고 브라질에 있는 데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랄지 수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이랄지 약재 무슨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남은 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못 사는 나라에서 먼저 가지고 가서 약을 만들어 놓고 못 사는 나라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 된다. 이런 것들이 돼서 1992년에 전 세계에서 브라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1992년 전하고 1992년 후하고 모든 그 나라의 법 제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바뀝니다. 임업 쪽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니? 임업 쪽에는 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 임업 같으면 목재 중심에, 목재랄지, 그 다음에 산나물, 이런 정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개념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대만 잘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후세대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지금 잘 그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손대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이제 유보하는, 보존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냥 있는 지역에서 골고루 쓰기 위해서 목재 생산도 해야 되고, 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야생동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사태 방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산림 탄소 흡수원, 기후변화, 그 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보호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목재를 생산하고 산채를 생산하는 거에서 훨씬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아, 임업 하면은, 아, 그냥 뭐 목재 생산하고 산채나 좀 만들구나. 이게 아니고 점차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묘, 육림, 벌출, 임산, 가공업, 뭐 이런 정도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재 이제 무역이랄지 이런 정도는 아실 건데, 요새는 생수 나오는 데가 전부 다 대부분이 그 국일임 같은데,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에요. 하여튼 오염 안 되고 이런 땅. 그 다음에 이제 그 꿀벌 양봉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땅이 있고, 수렵, 야외 휴양, 스키, 산림욕,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장소고 생물 다양성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임산물에는 종류가 한 그 산림청에서 한 79가지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실류, 밤이나 자시나 호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은행, 대추, 도토리 뭐 이런 것들 주고 있는데, 이게 수실류, 버섯류가 있습니다. 표고, 송이, 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나물류, 그 다음에 약초류, 약용류, 그 다음에 수목, 부산물류, 뭐 수액과 고로쇠 수액 같은 거, 뭐 나뭇잎, 나무순, 그 다음에 관상식물류, 야생화니 뭐
난인이, 조경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이 전부 나오냐 그렇지 않고 요걸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의를 왜 그런 거니? 요새는 이제 이 방식이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산물로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것은 지리적 표시 품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들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시비랄지 특별하게 또 이렇게 내주는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으면은 담당 공무원한테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그 제일 낫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것 절차. 그 나중에 요새는 이제 보조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조그만한 돈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받는 거는 그냥 뭐 오래 했다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걸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가공 사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개 이제 산림청에서 가공 공장 가공 사업 같은 것은 20억짜리 한 3개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임업진흥원에다가 줘 가지고 임업진흥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면은 20억짜리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골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해 가지고 그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또 그 하겠다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고 대개 이제 예산이 지금 예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막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면은 요 시흥시 같은 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한 늦어도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야지 이게 짜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이디어랄지 받는 거는 4월달, 5월달지 가야지 내년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늦음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그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시군 한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뭐 영동하면 꽃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시흥은 없네요.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이 지역에서 이걸 특산품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아마 설명 자료가 임산물의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임산물의 특징이 유통이랄지 가공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특산물이 있는 쪽으로 가면은 훨씬 판매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산에서 재배하는 거 있고 노지 재배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산지 재배하는 것의 대충 모습이고요. 이건 산지 재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노지 재배하는 것들도 있고 하우스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닭하고 이제 같이 그 키우는 것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AI 때문에 막 난리를 치니까 달걀값이 올라가지고 달걀값이 어떻습니까? 요새는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그래요. 계란 한 개 이제 700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 산에서 키운 거는 AI 나오기 전에도 이게 800원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신 분들이 이거는 마트에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고정 쪽으로 와가지고 사가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해가지고 뭐 알만 계속 나오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새도 날라와가지고 잡아먹지. 이게 이제 신경, 쪽제비가 와가지고 또 물어뜯지.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알 제대로 낳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한 두 군데 그 물어봤더니 한 800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게 좋은 게 뭐 마트 내려고 임업하신 분들이 또 바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쓰니까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차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물어봤더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걸 찾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밤을 생산을 해요. 밤을 1kg에 만약에 팔 때 밤 생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밤을 한 1,500원이나 2,000원 받고 판다고 실제로는 뭐 5,000원 판다고 그러더라도 그 생산자한테 떨어지는 거는 그 정도 받는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전분으로 가공을 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kg당 예를 들어 5,000원.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면 또 이게 또 뭔가 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원 생산 그 재료보다는 가공을 하든가 뭔가 가공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자, 아까 그 복합경영하고 이제 6차 산업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합경영이라는 것은 내 땅이 예를 들어 3,000평 있어요. 3,000평 있으면 여기서 나무도 키우면서 산채도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닭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복합경영이죠. 6차 산업은 생산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50명이 계세요. 그러면 50명이 모아가지고 가공 공장을 하나 세웁니다. 이런 가공 공장 세운 게 몇 개가 있으면은 유통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역 단위로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복합경영하고 그러면 이게 요거는 지역 단위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하고 이거를 종합해서 내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업에서는 복합경영 플러스 이런 6차 산업의 요소를 많이 끌어와가지고 복합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복합경영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이런 걸 해요.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봤는 모양이에요. 혼자 했을 때 이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래 봤더니 5년 후에 성공하신 분들이 30%가 채 안 돼요. 처음에는 다 성공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5년 후쯤 되면은 7분은 망하고 3분밖에 남는 거예요. 공동으로 했을 때는 조금 비율은 높아지지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대개 보면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농사나 짓까 이러는데 농사는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는 대개 그 과학적인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써놨어요. 내가 적어도 1, 2년 많게는 7, 8년까지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만 날리니까. 이 15시간, 16시간은 뭐니 내 나름대로 해서 그러면 잠자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 빼놓고 나서는 여기 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몰입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 가면은 책이 두 권이 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지원정책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 창업 매뉴얼이라는 게 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고요. 자. 예,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실 거를 갖다가 어떤 형인지 보셔가지고 거기 설명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문건이 최근에 이제 유통 경향이랄지 이걸 좀 파악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대형 할인점 많이 늘었죠. 대형 할인점도 요새 수익이 그렇게 싹 좋지 않다고 그래요. 아는 게 배달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그 높은 건 아니고. 요새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못 하시면은 거의 수익 올리기가 힘들어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또 사례로. 외식 발전했습니다. 시장 개방 다 됐죠. 서구화 됐죠. 요새 애들은 보면은 서구화된 물건 아니면 밥도 잘 안 먹잖아요. 건강지역, 고급화, 이런 거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업 쪽에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시간은 많지 않은데 지금 한 반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 정책은 지원하는 것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에 계신 분들은 물어보시면은 여기 담당 공무원들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